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연결 재무제표 주석 풍산홀딩스 주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최대 주주는 대표이사 류진이며 지분율은 36.69%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특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지분까지 합치면 40% 좀 넘어요. 초극박 스프링 소재 등 경질 박판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굳혀가고 있는 게 풍산그룹이다. 풍산특수금속이 자 스테인리스강 제품 이런 것들 하는 풍산 메탈 서비스는 동학금 제품 풍산 화동양행은 화폐 메달 훈장 이런 거 풍산 DKA는 2차전지용 소재의 가공을 주산 목적 이렇게 하이니켈 이런 거겠지 풍산 금속 지분 95% 소유 풍산 메탈 100% 소유 풍산 동화양행 풍산 화동양행 93% 95% 그러니까 거의 다 지분을 소유했다고 보면 돼 요번에 순이익도 176억 15억 그런데 요거보다는 상장되어 있는 풍산의 매출 38% 지분 가지고 있는 풍산의 매출이 이거를 다 뛰어넘는다 풍산 자 금융자산을 보면은 금융자산이 현금자산이 923억 정기마련 200억 단기 금융상품 143억 매출 채권 407억 보증금 103억 합이 1618억이고 정기마련은 1000억이었는데 1618억 한 600억이 증가한 거지 금융자산으로 금융부채는 매입채무 145억 정기마련 142억 단기 차입금 786억 정기말 1110억에서 감소 유동성 장기부채는 20억에서 25억 별 차이 없고 장기 차입금이 60억에서 65억 별 장기적인 차입금은 별 차이 없는데 단기 차입금이 한 400억 가까이 300억 가까이가 감소 그래서 금융부채가 1125억에서 1442억에서 1125억으로 감소되었다 크게 자 각 부분별 방기 손익 보면은 지주 부분과 사업 부분이 있고 연결 조정 부분인데 지주 부분은 이제 그 회사 그거 있잖아 그거 내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은 배당금 영업 수익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고 사업 부분은 자기 자체적으로 일을 해서 수익이 나는 것들 지주 부분에서는 영업 이익이 117억 로얄티, 뭐 관리비, 뭐 용역비, 뭐 이런 것들 합쳐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사업 부분은 1000억 이렇게 돼 있다. 자, 보고 부분 자산 뭐 이거는 큰 의미 없고 그 지역별 영업 수익 지역별 매출이 국내 매출이 2094억이고 아시아 매출이 68억이고 기타 775억인데 이걸 이렇게 보면은 좀 애매하니까 얘들은 수출과 수입으로는 이거는 그냥 매출 국내에서 매출이 발생시킨다 아시아에서 매출이 발생시킨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지역별 영업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수출 내수고는 다르고 거기서 생산됐지만 또 수출될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 뭐 아시아 공장 있나 얘들 아시아에서 수출 필리핀 이런 데 있잖아 태국 이런 데 생산되는 게 태국에서 생산됐으면 태국에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체 내수가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지니까 그건 또 다시 짚어야 되고 고객과의 계약에서 수익이 제품 팔아서는 2200억 용역 매출 208억 상표권 수익 31억 그러니까 용역 매출 상표권 수익 뭐 원천 뭐 이렇게 로열티 이런 것들 배당금 이런 것들이 있다. 고약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국내 매출 1622억 해외 매출 844억 요거 봐야지 이렇게 지리적 시장으로서는 그리고 한계점 지금 당장 벌어드리는 게 2300억이고 기간 장기적으로 벌어드리는 게 79억이다 벌 수 있다. 자 그리고 또 뭐 이거는 얘들은 홀딩 회사니까 뭐 자세한 것들이 안 나와 유형 자산이 1893억인데 요번에 300억치 투자를 했다 건설 중인 자산이 294억 총 302억치 쓰고 있다 이 말이겠고 자, 또 뭐 무형 자산은 83억이다 취득한 건 요번에 기타로서 1억 정도 취득했고 나머지는 없다 기타 포괄 공정가치 직전 금융자산이 기타 TSM택에 34억치 페럼 인프라에 10억치 총 44억을 투자했다 그리고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는 관계기업은 종속회사들은 아까 전에 90몇%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관계기업으로 구분되는 게 풍산인데 풍산 요게 5888억치의 주식이 지금 풍산금속의 38%가 5888억이란 말이겠지
자, 풍산의 지분율 38%가 지금 장부 금액으로 5,800억이다. 요게 전기 말에는 5,400억이었는데 얘들도 상장돼 있다 보니까 주가가 자꾸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지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5,800억치 정도 된다. 38%가. 요것만 팔아도 야들 시총 넘어버리자, 맞지? 풍산의 자산만 팔더라도 야들 시총은 3,100억이니까 풍산 홀딩스가 넘어버린다. 그리고 관계기업인 재무, 풍산의 재무를 매출액이 1조 6천억에 풍산의 풍산만 매출을 올리는 회사고 순이익이 1,200억, 거의 한 10% 좀 못되네. 8% 정도 되겠네. 8에는 8, 6, 8에 48, 8% 정도, 7, 8% 되겠다. 총 포괄 손익은 1,300억 정도 되는 이런 회사, 풍산 관계기업에 포용되어 있던. 자, 풍산이 지금 주당, 한 주당 가격이 38,000원이고 시장 가격은 40만원이라고? 장부 금액은 58만원이라고? 뭔 소리야 이게? 주당 장부 모르겠다. 이거 장부 금액 그 시장 가격 장부 금액 이게 그 장부 금액은 5,888억이고 한 주당 가격은 38,000원이다 이 말이겠지. 1,000만 주를 가지고 있다. 1,065만 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38,000으로 곱하면은 44,000억 정도 나오는데 그게 장부 금액으로 하면 그래도 그게 한 5,800억 정도 되겠다 이 말인가? 헷갈린다. 차익금은 크기가 별로 안 크니까 담보부 차익금 550억, 기타 차익금 323억, 873억 정도가 있고 차익금을 요번에 또 상환한 게 857억이 있다. 그래서 지금 기말 장부 금액이 873억이 남아 있다. 전반기에는 929억이었다. 자. 또 이거 뭐. 판매비 관리비를 들어가면 급여는 전반기에 55억 나가던 게 요번에 57억 나가 별 차이 없고 퇴직금이 전반기에 9억 나갔는데 요번에 23억 나갔네. 그러니까 이 억 단위가 나간다는 건 일반 직원들 퇴사한다고 억 단위가 나가진 힘들잖아요. 그 아 여기는 근속 연수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한 24년 근무하니까 억 단위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뒤에 보니까 나는 먼저 봤지만 임원 중에 뭐 몇 분이 나갔는지 한두 명이 나갔는지 이거 임원 퇴직금이 한 몇십억 되더라니까. 자, 근데 요번에 무슨 곽상도 아들 50억이지. 퇴직금 말도 안 되는. 자. 그래서 판관비가 전반기엔 137억인데 요번에 152억이 퇴직금 때문에 많이 불었다 보면 된다. 퇴직금 23억이 한 14억 정도 불었다. 여기서 14억 불면은 152억 되지 맞지? 퇴직금 없었으면 퇴직금 작년만큼만 전반기만큼만 나갔어도 별 차이 없는데 퇴직금이 한 10몇억이 14억 정도가 불어나가지고 그렇다. 비용별 성격이라는 건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합친 재고자산은 마이너스 300만원 3억 원재료 소모 사용량은 1987억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56억 합체가 다 총 합치가 2445억인데 전반기에는 1043억이다. 원가 판관비가 2배 가까이 상승했다. 근데 뭐다? 매출도 2배 가까이 상승했으니까 매출 얼마 상승했지? 매출도 상승했다. 자, 또 뭐 있노? 이익소가 뭔가 전기 말에 780만 주였던 주식수가 요번에 이익소각으로 67만 주를 날리고 소각시키고 없앴다는 거지. 주식수를 그러니까 780만에서 67만 빼면은 720만 가까이 됐는데 여기서 무상증자 0.5 비율로 해가 320만 주를 불려가지고 지금 1000만 주가 됐다. 그래 된 거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금으로 그 이동해가지고 발생되고 뭐 그걸 떠나가 이 애들이 한 4번인가 5번 정도를 무상증자를 했어. 주식 소각을 2002년에 50만 주 45억치 50만 주 2002년 2월달 2002년 11월달에 50만 주 50만 주 45억 55억 한 100억 가까이 소각했고 2006년 11월에 20만 주 40억치 그러면 140억치 그리고 2021년 1월달에 67만 주 123억치 하니까 얼마야? 100만 주 한 200 한 얼마냐? 요거 45억 55억 100억 치고 자 100억 치고 140억 그리고 270억 가까이를 소각했다. 와 그래서 감소 주식수가 187만 주가 감소됐다. 대단하지? 270만 주 전체 주식수가 그 한 900만 주가 안 되는 상태에서 900만 주 조금 넘는 상태에서 270만 주 270억을 소각시킨다는 거는 180만 주 장난 아니거든. 이거를 자기 자본으로 사서 그걸 소각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그 뭐고 WGAMES 저들을 주식사가 저들 소각시키면 되잖아.
안 시키잖아, 맞지? 이것도 해본 회사들은 하지 안 해본 놈은 뭐 한다니까 이거. 오, 괜찮다. 이 점수 많이 준다, 맞지? 자사주를 소각하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320만 주를 불려서 총 1,040만 주가 되었다. 그 연결기업 이익잉여금은 4,378억이 된 게 이익이 계속 쌓여서 5,490억이 되었다. 그래서 5,549억의 이익잉여금이 있고, 또 뭐 있노? 요거는 기본 주식 요가가 1,285억에서 1,276억은 요거 그 지배 지분 것만 치니까 1,276억. 거기서 유통 주식수 자사주 빼고 970만 주를 빼니까 EPS가 13,000원. 요거 기준으로 내가 EPS를 이렇게 계산한 거고, 1,040억을 뺀다라면 거기서 EPS 970만 주를 나누니까 2,425원 곱하기 2를 하면 4,850원 정도. 그래서 내가 EPS는 이렇게 나온 거. 자, 평균 주식수는 자사주 70만 주 빼면 970만 주. 이렇게 차익금과 관련해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게 뭐 토지 건물을 해서 US 달러 540만 달러, 기계장치 300억, 예금으로 220억, 이런 식으로 돈 빌려서 총 740억 정도. 근데 얘들은 자본에 대해서, 자본보다 부채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일반 대출을 사용할 목적으로 국민은행 금융기관과 1017억의 차입약정을 체결, 풍산 등과 상표권 계약을 해서 연결기업의 상표를 독점적, 상표 사용하는 권리를 31억씩 매달 매분기 받고 있고, 전분기에는 23억 받았고, 그리고 경영 자문용역 계약을 체결. 그러니까 이 지주회사가 하는 게 상표권, 경영 자문용역 요래서 7억 받았고, 전반기는 5억 8천. 또 뭐 하냐면은 IT 유지 보수 계약을 또 체결하는 거야. 그러면 IT 유지 보수 수수료 수익이 36억, 전반기는 34억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만 해도 얼마야? 안전자리에서 31억, 그 38억, 39억 잡고 70억, 75억 정도는 그냥 안전자리에서 해마다 그냥 순이익이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지. 이것만 배당금으로 풀어도, 얘들 배당금 한 90억 정도 줬는데 한 4% 정도 나왔잖아, 맞지? 지주에서는 이런 식으로 돈 번다. 가만히 앉아서 풍산은 관계기업, 나머지는 지주회사. 자, 특수관계자의 중요한 영업상의 매출 및 매입. 풍산이 매출 329억. 풍산에다가 이제 이 풍산 홀딩스가 풍산에다가 매출 392억 매출을 발생시킨다, 이 말이겠고, 풍산 재팬에 27억, 이래 총 428억의 매출을 발생시키고, 사오는 거는 풍산에서 33억, 뭐 싸이 시암 풍선, 풍산 시암 뭐 시암탁. 그래서 53억이다 이런 거고, 풍산 네오티스는 정기준 해산해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청산 완료했다. 풍산 네오티스는.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채권채무, 매출채권은 받을 돈이 풍산에 69억, 풍산 재팬에 19억, 총 98억 받을 게 있고, 기타채권 뭐 풍산에 66억에서 66억 받을 거, 미청구채권 아직 못 청구하지 못한 거 21억, 줄 거는 풍산에 15억, 기타 3억, 그리고 풍산 시암 풍산에 5억, 한 20억 정도가 줄 거 있다, 이런 거 있고. 또 배당금 수익 내용, 그러니까 풍산의 38% 지분을 가지고 있는 풍산에서 배당금만 63억이 들어온다, 요번 분기에 들어, 아 요번 해에 들어온. 경영진 보상 내역, 경영진 연봉이 52억 된다. 퇴직금 18억, 그러니까 퇴직금 18억이 아까 들어왔던 게, 요게 이제 경영진 퇴직금, 임원들 퇴직금이 18억 나왔다는 말이겠죠. 단기 급여가 33억 이래 된다. 당반기 중 매각 예정 비유동 자산 처분 완료했고, 처분 이익이 1,040억, 요거 그거 팔았는 거 고려됐다. 재무 상태 요거는 뒤에 한 방에 그려 놓을게. 한 방에. 그래서 이거는 또 여도 자본을 보면은 4,325억으로 시작해서 순이익 54억 들어오고, 연차 배당 90억 나가고, 무상증자에서 이익 소각했는 게 123억, 그리고 반기 순이익 83억 들어오고 배당 77억 나가고, 그러니까 4,300억의 자본이 4,281억 조금 줄었지만 뭐 큰 문제가 없는 현금. 이거 별도로만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여기는 플러스 10억 플러스고, 투자 배당금이 65억 들어와야 되는데 아예 안 들어왔다는 소리고, 매출채권이 감소돼서 32억, 30 플러스 30억이라는 건 감소됐다는 거. 매입채무 외상값이
증가됐다는 거, 외상값이 감소됐다는 거, 외상값을 감소됐다는 건 돈이 줬다라는 것, 그러니까 현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것,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지급 25억치, 퇴직금을 25억치 지급한 거야. 그래봐야 이런 회사도 퇴직금 25억밖에 안 되는데, 맞지? 뭐고, 화천 동광 그 뭐고, 그 곽상도 아들은 50억이잖아. 배당금 지급 77억, 아, 요거는, 투자, 그거까지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니까 영업활동은 플러스가 됐고 투자활동은 플러스 87억. 단기금융상품 290억짜리 샀고 유형자산 59억짜리 샀고 이런 식으로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3억 7천, 무상증자 1억 3천, 리스부채 마이너스 1억 8천. 시작할 때 17억 있는 게 기말에 111억이 됐다. 94억의 현금성 자산이 증가. 총 111억의 현금성 자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주석은 얘들의 금융상품 요건 뒤에 가서 한 방에 또 이렇게 짚을 테니까 그때 보고 지역별 요것도 한 방에 같이 보도록 하고 기타 포괄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TS엔텍 이거는 34억을 투자했는데 장부 금액은 1억으로 돼 있어. 1억으로. 이게 까먹었다는 소리겠지, 맞지? 페럼 인프라는 10억치 샀는데 지금 보니까 14억이 됐다. 그래서 44억 투자했는데 원가가 14억이 됐다. 관계기업 투자 주식 구성 내용 종속기업에 투자된 게 703억치고 관계기업에 투자 주식이 2736억 요게 풍산이고 종속기업은 이런 거 풍산금속, 풍산메탈, 풍산농화 이런 걸 하는 게 풍산금속 573억, 풍산메탈 41억, 풍산화동양행 88억, 703억이 여기 들어가고 2700억은 풍산 장부금액이 2736억. 근데 아까 전에 장부금액 2736억, 5888억이잖아. 헷갈린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5800 그거지 맞지 싶은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통과지 모르면. 자 그래서 판매비 관리비 여기도 전반기에는 6억 나가던 게 17억. 여기 판가 퇴직금에서 여기도 많이 불어났다. 45억이 된 게 17억. 여기서 한 11억 불어나는 게 11억 붙이면 57억 비슷하지 판관비가. 자 비용별 성격 분류도 퇴직금 여기서 많이 불어 10m 그리고 원재료 소모 사용하는 데서 좀 더 불어났고 그런 것들이 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주식 이익 소각했던 그 얘기들을 하는 거고 이익 잉여금 얘기했던 거고 자 중소기업 현황 풍산 특수금속 풍산 메탈 풍산 화동양의 풍산 DAK 요거는 없앴다 그랬나 DAK가 아 DAK 코리아에서 풍산 DAK로 변경. 자 특수관계자 배당금 수익 거래 이제 풍산 특수검사의 금속에서는 전반기에는 1억 5천 들어왔는데 요번에 없고 풍산 메탈에는 전반기에는 2억 1천 들어왔는데 요번에 8천만 원 풍산 화동 양행은 전반기에 9,400만 원 그 배당금 가져왔는데 요번에 4,700만 원 풍산에서는 배당금 42억 전반기에 가져왔는데 요번에는 63억을 가져왔다. 그래서 총 65억의 배당금을 가져왔다. 자, 요거는 경영진의 보상 42억 배당 정책은 주주의 예측 가능성, 주주의 이익 최대한 반영해서 배당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배당 제한에 관한 사항은 없다. 자, 배당은 2020년 2021년 개최된 주총회 1,200원 주기로 했는데 순이익의 51기에는 19년이지 37.9%를 줬고 20년에는 순이익의 56.8%를 줬고 이번에도 또 주겠지. 그래서 4.2% 4.1%를 줬는데 이게 5년 평균 3.8%가 되고 최근 3년간은 4.3%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우상향하기는 좀 그렇다 그러고 맞지? 그렇다면 배당은 잘 주고 있다. 그리고 무상증자는 2021년 2월에 한번 320만 주 액면가 5천원이네 5천원 액면가 5천원이다 발행했다. 그러니까 요거 액면가 3515 3250 160억 3515 16억이가 160억이가 그거만큼 어디 간다? 요거 어떻게 계산이지? 공 3개 더하면은 3개 9 10억 3,5,10억 150억이겠다 160억이겠다 요게 자본 잉여금에서 발행된 걸 그대로 옆으로 자본금으로 들어가니까 160억이 16억이겠다 좀 곱하면 되지 맞지? 320만 곱하기 5천원 1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억인데 아, 나 이거 이 12개 이 10이면 계산했는데 10개, 동이 10개라 맞아 하나, 둘, 셋, 넷, 다, 17, 18, 19, 10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아, 계산 안 된다 공 3개 더 다음 되잖아 맞지?
공 여기 세 둘 세 개 들어가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십이 십육억 자본금 16억 증가했나? 아 그렇겠다잉. 자 기타 재무 넘어가면 매출 채권 얘기들을 대선 충당금이 매출 총액이 채권 총액이 468억이면 19억 정도를 설정했는데 4.16% 52기에는 3% 정도 51기에는 1.4% 정도 그러니까 4% 3% 높은 수치는 아닌데 일단 뭐 최근에 공부했던 거는 0.01% 0.1% 0.04% 이러니까 거의 99%를 보다가 96% 5%를 보니까 많이 나는 것처럼 보인다. 4%면 뭐 나쁘진 않지 맞지. 충당금 충당금이라는 건 대선 충당금이라는 건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대신 이렇게 일단 빼놓는 돈 빵꾸 날 수 있으니까 재고 자산 보유를 보면은 재고 자산이 왜 날라갔지? 재고 자산이 잘렸네. 날려버렸다. 통과 지금 엄스마이 뒤에 내 적어놓은 거 있어. 그거 보면 되고 류진은 특수관계자 지분율 합쳐서 44.97% 류진만 36.69% 특수관계자 다 합치면 44.97 할렌 류 할렌 효 로이스 류 이렇게 자 친인척 친인척 류성 외 이랬다 임원 퇴임 퇴임이네 임원 퇴임 그러니까 퇴직금 나가는 그거겠다 맞지 풍산그룹 회장 류진 36.69 380만주 그 특수관계자 빼고 외국인들 빼고 해서 380만주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 6월 최고가 46,000원대에 있었고 26,300원 24,500원 28,800원 34,000원 29,300원 지금 33,000원이지 공부한 날짜 임원들 이제 보면은 류진 58년생 34년 7개월을 근무했다. 근데 이 회사가 48년이니까 52년 됐잖아. 52기 있었으니까 50년이 넘었는데 34년이면 자기가 창업전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지 맞지. 자 그리고 다 나이가 임원들이 나이가 50년생 60년생 65년생 48년 49년 마이데스 특별한 거 안 돼 있으니까 그냥 통과. 근데 이게 직원들 보면 지주 부문에 33명이 남자는 34명 기간제는 7명 여자는 7명 기간제는 1명 남자 같은 경우는 총 39명인데 평균 건속연수가 16년 사무실이란 말이지 여자 지주회사의 여자는 총 8명인데 12년 제조 부분 공장 쪽에 남자는 252명인데 기간제가 합쳐가지고 요건 평균 건속연수가 24년 여자 같은 경우는 오래 모였더라고 여자 5명밖에 없는데 기간제 6명 합쳐 11명인데 4년 그러니까 총 평균 건속연수는 22년이 된다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이런 데는 이런 데 들어가면 안 나온다 1인당 미등기 임원은 평균 급여액이 한 9,400만 정도 된다 이 말이겠지. 한국노총 금속노동조합 연맹에 소속되어 있고 21년 6월 30일 기준 노동조합 가입 인원은 178명 전체 가입 대상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 직원 중에 99%가 다 가입했다 이 말이겠지. 등기이사는 6명이고 이 등기이사 그 승인된 금액이 46억이다. 인원수 5명 보수총액 38억 1인당 평균 보수액이 7억 7천 이렇게 된다. 보면 류진 월급은 13억 받고 나머지 받는데 월급은 뭐 기본 보수 18억에서 4월에서 6월까지 4억 뭔데 이거 이런 걸로 한다. 하여튼 계열회사 개통도 풍산은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38% 나머지는 95% 100% 93% 요 60% 있는 PNT 법인 풍산 DAK 95% 100%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다 100% 막 100% 이렇게 경영 참여하고 있는 데는 상장사 하나 비상상장사 3개 총 4개 요게 총 출자금이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3,400억 정도 된다. 단순 투자 14억까지 포함한 3,454억을 투자했다. 근데 이게 출자 금액이지 투자한 금액이지 이게 지금 시장가는 좀 다르지 시장가는 5,800억인가 계열회사 풍산에서만 거래 금액이 333억 인가공 용역 기계장치 매출 매입이 풍산과 대주주와의 거래 금액이 333억이란 말인가 좀 헷갈린다. 연결대상 종속회사 상세로 보면은 이제 자산총액이 풍산 특수금속이 3574억짜리고 아까 풍산은 1조원짜리였잖아요. 자산은 풍산 화동양행은 144억짜리 풍산메탈은 78억짜리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풍산홀딩스 상장돼 있고 풍산 상장돼 있고 나머지는 비상장 자
타법인 출자 현황, 풍산 지분율 38%, 총자산 2조 5,520억짜리, 거기에서 장부 금액 2,736억인데 지금 장부가액이 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순이익이 719억. 근데 풍산 특수금속은 순이익이 마이너스 139억. 그래서 장부가액 총 3,454억 중에 순이익이 586억이다. 네이버 금융 요거 말고 다 요걸 이제 적어놨거든. 딱 알아보기 쉽게 딱 적어놨다니까. 자, 그러면 매출 채권 말고 이게 금융자산을 비교하면 별도와 연계를 합치면 금융자산이 923억일 때 별도는 111억. 근데 별도를 봤을 땐 111억이고 전기말 17억, 단기 금융 상품은 120억이 된 게 270억이 된 게 120억으로, 매출 채권은 174억에 162억으로, 합계 551억이 된 게 481억으로 감소된 게 좀 보여. 별도는 금융 부채도 전기 말에는 78억인데 이번에는 55억으로 조금 감소됐고, 그럼 합계 전기 말에는 89억인데 이번에 66억. 연결로 보면은, 연결해서 금융 뭐 자산을 보면은 전기 말에 200이 된 게 현금성 자산이 확 5배 가까이 900억으로 증가하고, 단기 금융 상품도 293억이 된 게 143억으로 감 단기 금융 상품 단기적으로 이제 금융 상품은 감소했네. 매출 채권은 356억이 된 게 407억으로 증가했고, 보증금은 별 차였고, 그래서 합계 1000억이 된 게 1618억으로, 부채는 어디에 됐냐? 전기 말에 142억이 된 게 145억으로 별 차였고, 매입 채무 외상값은 단기 차입금이 차이나 1110억이 된 게 783억으로 한 400억 가까이가 확 줄어들이고, 봐봐, 여기는 별도에는 단기 차입금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없잖아. 어째 단기 차입금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자기들만의 풍산, 요 홀딩스 풍산 요런 데서 이렇게 요런 거를 깎는데 발생됐겠지. 자, 그래서 장기 차입금 전기말 별차였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별차였고, 자,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풍산의 38%가 5,880억이고, 상표권 수익, 그 중에 수익은 상표권 수익, 경영자문용역 수익, 뭐 IT 유지보수 수익, 요거 합쳐가 한 70억 가까이가 된다. 타법인 출자한 거는 이렇게 풍산에서 2,736억, 풍산 특수금속 573억, 풍산 메탈 41억, 풍산 화동량의 88억, 인프라 뭐 14억,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요 풍산 홀딩스 있고, 풍산 특수금속, 풍산은 38% 지분 가지고 있지. 이걸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보마 들어갈게. 풍산 특수금속은 스테인리스 스틸, 하이니켈 뭐 이렇게. 그 중에 스테인리스 스틸 매출이 제일 높지. 310억. 풍산 특수금속은. 그럼 풍산의 매출이 가장 높은 거는 반도체 소재 등 6,700억. 봉선 이런 거 만드는데 한 7억. 아 900억. 소전 주화 만드는데 한 690억. 방산용, 군용, 스포츠탄 이런 거 만드는데 한 2,700억, 23%. 그러니까 59억짜리 반도체 소재가 제일 많고 풍산에서는. 그 다음에 군용 탄, 뭐 그리고 뭐 봉선, 뭐 주화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수출이 6,800억, 내수가 4,400억. 그러니까 6대 4 비율 수출. 풍산 특수금속도 수출이 4대, 그거는 수출이 4, 6. 다른 그 풍산은 6대 4. 자, 6대 4 맞지? 6대 4. 그리고 PMX 인더스트리얼, 여기는 아변 제품 눌러서 만드는 게 아변 제품이 2.7억 달러. 근데 이건 억 달러라고 해 가지고 조금 애매하던데. 여기도 수출이 120만 달러, 내수가 3억 달러. 그러니까 수출이 거의 99%. 가동률은 공장 가동률은 89%. 풍산도 공장 가동률 88%. 풍산 특수금속은 공장 가동률 74%. 시암 풍산 메탈 여기는 산업용 소재 275만 바트, 요렇게 바트, 태국 쪽이니까 바트 요렇게 돼 있다. 수출도 200만 바트에서 내수 160만 해서 54대 46 비율로, 가동률은 한 85% 요렇게 있다. 수주 잔고가 한 15억 바트 있던데, 요걸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한 52억 정도가 수주 잔고로 남아 있어. 그래, 관계 기업 투자 손익 474억, 그중 16% 전체 자산에, 전기는 282억 정도 투자했다. 손익을 발생했다. 제품 매출 이러고 있다. 아, 이거 참
내용이 조금 분산되지만 많지만 조금 심플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깔끔하게 그냥 구리 이런 것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풍산으로 들어가고 풍산 메탈로 들어가고 풍산으로 들어가니까 조금 이렇게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이 많네. 얘들의 이제 자기들만 특수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구리 없는 세상은 쉽지 않으니까 황금이나 금이 전도율이 굉장히 높은데 열 전도율부터 시작해서 또 뭐고 전기 전도율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면 근데 그건 너무 비싸잖아. 대량으로 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구리가 제일 만만하다고. 좀 단단한 성질도 있고 잘 늘어나기도 하고 녹도 안 쓸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구리는 무궁무진하다. 그래 그런 걸 해봤고 자 이제 네이버 금융하고 마무리는 마무리로.